아버지는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너를 인정해주고 싶었을 거라고. 그치? 근데 전혀 당한 대로 이 빙의가 올라와서 하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수가 없어. 잠재의식을 이길 수가 없어 머리가. 자, 이는 고민이 뭔가? 앞에 분들 너무 강력하셔서 막 좀 그런데 그 이제 박씨 천도제가 있는데 요번에 수를 제가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요번 모나코 때 제가 살아남은 태아를 이제 구매를 하면서부터 그 수리 너무 미친 듯이 땡기는데 그 수리 일반적인 수리 아니라 되게 엄청 독한 수리 너무 계속 땡기는데 이게 뭔가 처음에는 좀 끄달려서 술을 조금 마시고 했거든요. 근데도 해소가 안 되고 되게 너무 좀 뭔가 아픔을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안 마시곤 있는데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 인정 안 하니까 얘는 학대하는 가해자가 떴어. 어떻게 학대? 독한 술 먹어서. 주로 어떤 술이 땡겨? 그러니까 그 50도, 60도, 70도 뭐 이런 계통의 되게 그냥 독한 술. 왜 마시는지 보자. 전화 봐. 그 약자를 보면 왜 마시는지 알아, 걔가. 걔가 너무 아프니까 술을 먹으면 마취가 된대. 그 아픔이 무뎌진대. 그 아픔이 너무 아프고 그거 보는 게 두려우니까 그걸 마셔갖고 이 아픔을 좀 무뎌지게 하려고 마시는 거야. 빼앗기고 날 봐. 빼앗기고 수치당한 수치당한 내 남자의 아픔이 내 남자의 아픔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이 아픔이 이 아픔이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이 아픔이 이 아픔이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마음이라고 마음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 아픔이 이 아픔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아픔 보는 두려움을 아픔 보는 두려움을 느낄 수 없어 느낄 수 없어 차라리 차라리 이 아픔을 이 아픔을 감추고 감추고 학대하고 학대하고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 마음이 아기 마음이 약자 마음이 약자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어우 너도 네가 당한 피해자의 아픔을 절대 안 보려고 하네. 자, 아빠가 너한테 한 가장 아픈 말. 이제 최근에 짐승 새끼보다 못한 놈인데 사실 살면서 그냥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눈빛이나 그런 거가 짐승 새끼만도 짐승 새끼만도 못한 놈의 아픔이 못한 놈의 아픔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짐승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아픔이 인간의 아픔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짐승 새끼만도 못한 짐승 새끼만도 못한 무시당한 내 아픔이 무시당한 내 아픔이 너무 두려워요. 어우 아빠가 그 말했대. 이게 심장이 박혔어. 그 칼이 있어. 그 아픔을 느끼려고 하니까 지금 막 그게 그래서 술 마시는구나. 그때 아빠가 얘기할 때 짐승 새끼만도 못한 놈. 그게 아픔으로 비수처럼 박혔어. 아빠한테 너무 인정받고 싶었어. 네가 소중한 아들로 우리 이렇게 얘기를 듣길 원했는데 짐승 새끼만도 못한 놈이라는 그 수치를 당하고 그게 사실은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마음이 없다고 하지만 마음의 아픔은 한 번 아프면 그건 치유가 안 돼. 이런 상처는 한때 쳐맞은 거는 상처 이렇게 연고 바르면 돼. 내 마음으로 비수를 꽂은 말을 들은 아픔은 그게 치유가 안 돼. 그 아픔이 심장에 있어. 그 안쪽에 있는데 니네 아빠도 그랬어. 할아버지한테 어우 어떻게 이렇지? 얘 개새끼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는데 할아버지한테 저 새끼를 왜 낳았어? 우리 가문의 수치야. 막 이런 식이야. 거의 저 새끼는 죽이는 것도 아까워. 어우, 그 아픔이 너무 세니까 자식한테 그걸 줄 수밖에 없었어.
부모에게.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버림받은. 내 아픔이. 내 아픔. 너무 두려워요. 아, 정신이 하나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냥, 이거 개새끼도 아니야,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너무 아파요. 아픈 음악 좀 하나 틀어주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해봅시다. 아빠. 아빠. 다 같이 하세요. 아빠. 아빠. 너무 아파요.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너무 아파요. 소중한 자식으로. 소중한 자식.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짐승 새끼로. 수치당해서. 너무 아파요. 차라리 죽으라고. 왜 태어났냐고. 왜 태어났냐고. 해만 끼치는 존재라고. 해만 끼치는 존재. 수치당해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이 아픔이. 이 아픔이.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 나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나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고집부리는. 고집부리는. 가해자가 접니다. 가해자가 접니다. 이 아픔이 올라오면. 이 아픔이 올라오면.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서러워서. 서러워서.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차라리. 차라리. 고집부리고. 고집부리고. 미움 쓰면서. 빼앗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빼앗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소중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은 존재로. 사랑받은 존재.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자식으로.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수치당해서. 수치당해서. 다 빼앗겨서. 다 빼앗겨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 아픔이 두려워서. 이 아픔이 두려워서. 고집부리는 가해자가 접니다. 고집부리는 가해자가 접니다. 이 아픔 보는 두려움이 올라오면. 이 아픔 보는 두려움이 올라오면. 이 아픔이 두려워서. 이 아픔이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 마음 올라오면. 벌벌 떠는 약자 마음 올라오면. 아기 마음 올라오면. 아기 마음 올라오면.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미움 쓰고 살았습니다. 미움 쓰고 살았습니다.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참고 살았습니다. 참고 살았습니다. 이 약자 마음이. 이 약자 마음이. 아프고 두려운. 아프고 두려운. 서러운 약자 마음이. 서러운 약자 마음이. 여의주인데. 여의주인데.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약자 마음 버리고. 약자 마음 버리고. 가해자로 살아. 가해자로 살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이 아팠습니다. 내 인생이 아팠습니다.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내 아픔이. 내 아픔이.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 마음이. 아기 마음. 약자 마음이. 약자 마음.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 아픔이 클수록, 그리고 이 아픔 보는 두려움이 클수록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했다는 증거야. 많이 많이 사랑할수록 많이 사랑받고 싶은데. 부모가 뼈 아픈 말을 할 때 상처가 되게 큰 거지. 그 아기는. 그래서 이 아픔이 올라오면 너무 두려워. 근데 이 아픔 보는 두려움을 계속 느껴주면 어떻게 되느냐? 아픔과 두려움이 녹아내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거든. 깨달음으로 가는데 아픔 보는 두려움이 올라오면 아픔도 너무 아프지만 이걸 보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버려버려. 이 약자를. 수치스럽다. 굴욕적이라고. 그리고 가해자가 돼. 너는 술을 먹는 가해자가 된 거야. 그리고 쟤는 언니 때 쫓겠다고 미움 쓰는 가해자가 되고 저 X는 집착하고 인정받겠다고
쟤는 지 몸을 학대해서 생리 안 나오게 하고 막 응? 아프게 하고 막 병원 다니게 하고 이렇게 가해자가 되는 거야. 자기를 가해하든 남을 가해하든 뭐 뺐든 뺏는 가해자를 하든 몸을 아프게 하든 가해자를 해. 약자 버리면 약자는 아픔 보는 두려움으로 구성돼 있어. 근데 그 아픔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픔과 달라. 뼈가 흔들려. 여러분이 누굴 때려갖고 몽둥이 찜질했어. 그건 있잖아. 세 발의 피다. 근데 죽음은 사라져. 그런 거는. 근데 마음으로 아프게 한 거는 죽어서도 원한이 맺혀서 구천을 떠돌아. 영가가. 뼈가 시려. 너 뼈가 시리지 지금. 근데 막 니네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는데 니네 아버지는 이 상태로 죽잖아. 구천을 떠도는 영가가 돼서 정말 본인도 괴롭고 자손들이 다 난리나. 니네 아빠는 진짜 너 공부 많이 하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 그치? 네. 영채 마을에 천도실이 열리면 아버지 모시고 와서 할아버지 천도제 해주고 내가 할아버지 마음 느껴서 용서 한번 구하고 아버지 인정 한번 해줘. 이래야 풀려. 니네 아버지 그냥 돌아가시면 막 서러움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칼도 그냥 칼이 아니야. 얼음으로 된 칼 같은 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와. 니네 아빠 나 한 번만 인정해주지. 아버지 나 딱 한 번만 인정해주면 소원이 없어. 나 딱 한 번만 인정해주지. 그걸 안 해줬네 니네 할아버지. 니네 아버지가 불쌍한 아기야.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서 너한테 그런 소리 한 게 왜 그런 줄 알아? 누가 한 건 줄 알아? 빙의가 있다? 이런 빙의. 한 번도 인정 못 받은 빙의야. 그치? 그러니까 너무 서러우니까 그래.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도 인정 못 받았어. 내가 미쳤니? 너를 인정해주게? 너도 당해봐. 응? 얼마나 아픈지. 이 짐승만 더 못한 새끼야. 이렇게 한 거야. 머리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빙의가 한 걸 모르는 거야. 빙의가 생겨요. 여러분. 그 아픔을 마음으로 인정 안 하면. 그 빙의가 언젠가는 그대로 주는 거야. 빨리빨리 청산 안 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아버지는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너를 인정해주고 싶었을 거라고. 그치? 근데 전혀 당한 대로 이 빙의가 올라와서 하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수가 없어. 잠재의식을 이길 수가 없어 머리가.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지. 미쳤다고 마음 공부해? 머리로 잠재의식이 조정이 되면? 야, 윤 대통령이 저 지경까지 됐겠냐? 잠재의식으로 조정하면? 아유, 미운 짓을 줄줄 싸잖아 국민한테. 왜 그래? 부모한테 인정 못 받은 자식이야. 마음에서는 되게 서러움이 있어. 그 고집부리는지도 뭘 고집부리지. 서러움이 정말.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학대를 엄청 심하게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가 충격 먹었던 게 6살, 5살 이때 저를 앉혀놓으시고서 할아버지에게 일을 하시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계속 제 6남매인가 7남매 중에 거의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제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집에만 오시면 저를 엄청 이제 엄청 패고 막 거의 짐승새끼 패듯이 아버지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를 언젠 죽여야겠다 마음먹으셨는지 옷을 다 홀딱 벗기셔서 사람들 다 있는 곳에 국기계양대에다 목을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다가 끝에서 뭔가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이제 죽기 전에 풀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인정받았을 때 가장 그나마 제일 인정받았다고 하셨던 게 낚시터를 가셨는데 끝에 그냥 등 한번 딱 두들겨 준 거. 그거. 등 한번 두들겨 준 거? 네. 그게 전부였다고 얘기를 하시고서 그 이후로는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일절 안 하시고 이제 천도제나 막 이런 거 하면 다 미신이다. 다 짜잡아 죽여버리던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무서운 거야. 네. 자기 마음 보기가. 그치?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천도제를 들으면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기로는 무서운. 네 아픔 보는 두려움을 많이 청산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내려가. 자기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지. 할아버지 마음과 자기 마음 보는 게. 그러니까 니네 집안의 가계에 유전되는 빙의가 있네. 자식을 꼭 죽이고 싶어하는 가해자 마음이 센 거야. 할아버지도 아버지한테 죽인다고 실형까지 했는데 니네 아버지는 그래도 양반이네. 너한테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 그치? 네. 그래도 아버지도 절대 너를 인정 안 해주고 죽이고 싶어하는 가해자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게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온 게 네가 장가 가서 네 자식한테 어떻게 할지 아는 거지. 그건 머리로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받은 만큼 하는 거야. 그 마음에서 연애나 결혼을 떠올리면은
그냥, 절대 안 하겠어. 내가 나 같은 아들을 만들어. 이렇게 딱 된 거야. 여러분이 머리로 하는 대로 될 것 같은 마음 공부가 왜 필요하냐. 난 열심히 머리로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꼴이 어떻게 됐어, 꼬라지가. 잠재의식을 안 보면 잠재의식에서 그게 있는 거지. 인정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짐승 취급받은. 짐승 취급받은. 다 빼앗긴. 다 빼앗긴. 내 남자의 아픔이 두려워서. 내 남자의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 마음이 접니다. 아기 마음이 접니다. 아픔 느껴지지? 두려움도 느껴지지? 아, 어떡해. 너는 이 견갑골 밑에서, 심장에서 어디가 제일 반응해? 여기 폐랑 견갑골에서 여기 라인이 그 독한 술 먹었을 때 막 파해지는 것처럼 막 나가는 거지? 엄청 뜨고. 응, 집이지. 내가 요번에 전시하면서 어찌나 리딩을 많이 하고 요새 내가 2시간 일세했잖아. 도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냥 통빙이가 떠버려 이렇게. 약자빙이가. 무조건.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해도 지금 다 느끼잖아. 다 나가잖아. 미친 듯이 나가지. 아우. 얘를 안 느끼려고 여러분이 너무 아프고 너무 두려우니까 이거 안 느끼려고 맨날 가해자 하는 거야. 아, 뭐를 해도 안 느끼네. 그러니까 내 그림들이 그렇게 독하고 아픈 거야, 다. 다 쳐서 올려버리는 거야. 그림만 보면 올라오게 하는 거야, 내가 버렸던 마음을. 순식간에 버린다. 머리를 안 버리려고 그러지, 여러분. 버려. 그래서 심지어 내가 왜 조그만 그림 왜 그리는 줄 알아? 갖고 다니라고. 그걸 느끼면서 일을 해야 그게 여유준데. 잘 될 거 아니야, 일이. 그럼 내가 조그만 그림 왜 그리는 줄 알아? 나 조그만 그림이 더 싫어, 그리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속이 터져. 이렇게 큰 거를 샥 그리니까 오히려 편해. 60분. 미쳐, 여기서 막. 그런데도 왜 그려? 그래서 요만하게 만들 왜? 갖고 다녀, 그냥. 그냥 사무실에 놓으라고. 그걸 보면 이게 건드려지는 거야, 에너지가. 얘 올라와서 이걸 느끼면서 하라고. 이걸 느끼면서 하면 안전해.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하도 버려갖고. 하도 버려갖고. 세션 할 때는 이렇게 느껴, 그치? 아픔. 그러다 멀쩡이라고 나면 훅 버려. 그럼 순식간에 가해자가 돼서 막 나를 갖다 암 생기게 하고 남을 막 미워하고 그래갖고 또 당하고. 아, 죽지. 근데 이제 너 많이 나갔다가. 얘 느껴지고. 네가 산 그림이 엄청 독하고 아픈 그림이야. 근데 그 그림 보고 있으면 막 아픔 보는 두려움 올라오는데 네가 그거 안 느끼려고 자꾸 술을 먹어. 그걸 봐. 그리고 느껴. 제발 좀. 그림도 없으면 아예 안 느끼잖아. 그치? 되게 되게 그게 아주 강인하게 살아남는 그림이야. 그래서 사실은 그 그림이 낙태될까 말까 막 뱃속에 아기가 딸랑딸랑한 수생자가 하나 있는데 걔가 자기가 집을 하나 매물로 내놓고 팔리면 사간다고 그랬는데 운이 안 맞은 거지. 자기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딱 너한테 돌아온 거야. 찜해놓은 사람이 한 두세 명 있는데 전부 다 뭘 팔리면 산다고 했는데 안 팔린 거야. 그러니까 네가 딱 가져가는데 내가 알아봤어. 네 그 애기가 너무 아픈 애기가 이걸 가져간다는 거야. 그걸 보고 있으면 올라올 거야. 네, 너무 많이 올라와서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 하고 싶은. 네. 그때 여유주야, 그게. 그걸 느끼면서 빌어. 빌 필요도 없어. 그냥 기도체야. 그냥 그게 아픔 보는 두려움 느끼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횡재야, 그게.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그걸 또 안 느끼고 고집부려, 왜. 다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버림받은. 버림받은. 내 아픔이 두려워서. 내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이. 약자 마음이. 이 여유주가 납니다. 이 여유주가 납니다. 이 여유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여유주야. 그러니까 그림 전시회 때 올라온 마음보다 더 깊어. 느껴? 더 세지. 에너지가 더 세. 초협력이야.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만 느껴주면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삶의 아픔들이 많이 많이 달라지고 일단 너는 네 아버지가 변해. 이걸 느껴주면 3대 조상을 청산하는 여유주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해. 편안해지면서 너에 대해서 따뜻해지고 아픔 보는 두려운 용기가 생겨. 미친 짓을 안 해. 마음을 안 믿는 건 왜 그래? 자기 마음이 너무 아팠던 사람들이 그래. 사입이라고 그러고 꼭. 그러니까 인생이 아픈겨. 마음이 인정 안 하니까. 사입이고 뭐 무당 뭐 이러면서. 그래, 인생이 괴롭지. 근데 그 말 하는 것도 너무 무서워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그걸 느끼다 보면 아버지가 편안해지면서 인정하게 돼. 어우, 너무 많이 나가서
얘는 들어가라고 하기가 아까워. 이게 폐하고 심장 있는데도 다 뚫리고 있고. 네가 여기 근육에 인대 손상이 있었어. 여기 어디야? 그 안쪽에 뭘 하다 다친 것 같기도 하고 니네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랬나? 그쪽에 근육이 손상이 있고 이 뇌를 쳤네? 수치가? 어, 뇌까지 다 치유되고 있네. 자, 발바닥은 어때? 발바닥 뭔가 엄청 나는데 힘이 별로 안 들어가요. 하반신 쪽에. 왜냐하면 너무 약자가 올라왔으니까. 아픈 보는 두려운 약자가. 그 기운이 없을 정도로 올라온 거야. 나가지, 그치? 네. 어우, 이야기 많이 됐어. 됐어.